안녕하세요.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X를 통해서 벤츠 S클래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비교해봐서 어느 차량이 또 어느 기능이 더 영민하게 움직이고 또 믿을만하고 그리고 더 스마트한지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와 저희가 비교하는 구간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직선 구간이긴 하지만 약간의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마일에서 80마일을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속도로 120km에서 13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두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 기능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 구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 구간에 진입하기 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어떤 거를 확인할 거냐면 고속도로 들어가서 속도 변경 없이 저희가 1차선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차선에 들어가서 차선 변경 없이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80마일로 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80마일로 이 직진 구간을 갔었을 때 어떻게 레인을 킵하고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한번 보고 또 양차 간의 비교를 해서 이 테슬라의 기능과 S클래스의 기능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한번 소음도 측정을 해 보려고 그래요. 바닥에서 오는 소음과 그 다음에 이 풍절음으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데시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낮은 속도부터 높은 속도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간을 해보고 테슬라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생겨서 저도 이제는 뭐 제가 사용하는 구간 안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항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기계를 100%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지금 고속도로를 들어갑니다. 저희가 옆에는 카플레인이고 2차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도 여기서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킵니다. 산 라파엘 에비뉴라는 곳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키고 올려서 80마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운전 핸들에서 그 손을 놨고요. 그 가끔씩 체크하는 포인트 말고는 제가 핸들에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 커브가 지금 돌아가죠. 속도는 79마일을 찍고 있고요. 지금 커브는 꽤 완만한 커브죠. 하지만 돌아가면서 내리막길로 연결되는 코스고요. 앞에 지금 모델 X 다른 게 들어갑니다. 지금 네, 뭐 저희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지금 77마일, 78마일을 달리고 있고요. 이제 곧 80마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계속 굉장히 급격한 커브는 아니지만 완만한 커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을 잘 킵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이따가 S클래스하고도 비교를 해볼 텐데 저는 이 구간을 S클래스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벗어났어요. 이렇게 차선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한번 그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소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75마일에서 80마일 사이의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해왔고 운전자로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율주행 기능으로만 왔습니다. 크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중간에 모델 X가 급격하게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지만 뭐 테슬라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차량을 바꿔서 S클래스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19년 11월에 제가 구입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S560이고요. 지금 이 차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반자율주행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죠. 자, 트럭 보내고 안전하게 저도 또한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자율주행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5, 80으로 이제 세팅이 됐고요. 레인을 킵하고 여기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레인을 이제 킵한다는 그런 메시지고요. 자, 레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살짝 돌았고, 자, 여기도 역시 핸들을 체크.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할 건데 벌써 레인을 벗어났죠. 80마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운전 핸들에서 그 손을 놨고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벤츠는 그 여러분 그 약간 더 원만한 커브는 잡아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커브가 약간 급하다고 생각되면 레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타고 들어가는데 잠깐 또 빠지는 거 다시 들어왔죠. 죄송해요.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다시 이제 파란불 들어왔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액티브 시켰다. 말이 자꾸 빨라지고 막 두서없네요. 자, 다시 불이 켜졌죠. 지금은 이제 레인을 킵하고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저한테 가끔씩 핸들을 체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80마일에서 이제 왼쪽으로 꺾이면서 약간 경사가 있는 그 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핸들을 떼고 경사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약간 줄여가면서 지금 들어가죠. 여기서는 지금 큰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게 제 차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대부분 잘 잡아요. 근데 왼쪽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으로 꺾이면서 오른쪽 라인을 잘 잡았는데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꺾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왼쪽 라인을 잘 잡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왼쪽을 약간 조금씩 밟고 있는데 타고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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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인 밟았어요. 라인 밟았어요. 밟았어요. 자, 체크 들어오고 체크했습니다. 네, 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80마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이제 라인을 잡고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커브 구간은 잡아요. 근데 좀 전에는 이제 이거보다 약간 경사 그 각도가 심했죠. 그랬더니 이제 왼쪽을 놓쳤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급 커브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잠시 소음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80마일에서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자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S클래스는 불안해요. 지금처럼 그 레인을 놓치는 경우가 주행 중에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신뢰도는 많이 낮은 편이죠. 그에 반해서 테슬라 모델 X는 커브가 급하지만 뭐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그 레인을 잘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입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좀 비교가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선택한 구간이 커브가 심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80마일 정도, 한국에 한 130km 정도로 높여가지고 비교를 해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보면 역시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진보되어 있고 앞서고 있다. 그리고 OTA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이 반자율 주행에서 오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을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안정도, 그리고 자율주행의 안정도 굉장히 앞서고 있고,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따를 만한 차량이 지금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만의 방법으로 테슬라 모델 X의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 정보들이 이 차량을 고민하시고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이언스 클럽은 저희만의 또 색다른 방법과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도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